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을 The Cup of Suffering이라고 고난의 잔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의 같이 나눌 주제는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다 이제 틀릴 것이고, 그리고 고난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또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나 자세도 또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고난을 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거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이어서 그분을 팔아넘기려는 유다도 알고 있었다. 유다가 한때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곳에 왔는데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오시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 뒷걸음을 치다가 땅바닥에 넘어졌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내가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오른쪽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 다 같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성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곳으로 이제 가셨어요. 거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곳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 맞은편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히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공관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이 요한 복음에는 다른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겟세마네 동산의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마지막 절에 이제 나온 것처럼 내게 주신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여기서 기도를 마치셨다라는 부분은 17장까지 예수님이 13장에서부터 긴 기도를 하셨어요. 그걸 이제 요한은 다 기록을 하고 있었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이라는 골짜기를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어요. 이게 이제 지도의 모습인데,
그 가운데 보면 노랗게 성전이 있고, 그 이제 파랗게 줄이 있고, 그 건너편이 감람산이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감람산이라는 곳이 이쪽에 있고, 요 기드론이라는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감람산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에 가셨는데, 뭐 저도 여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상으로 보면 사실 이쪽 감람산 있는 부분이 좀 높아요, 더.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딱 보일 정도로 좀 높은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셔서 이쪽으로 가셨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라는 이 골짜기는 평상시에는 이 중동 이쪽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이쪽 지역이 이제 와디라 그래서 말라 있어요. 이 골짜기가 다 마른 골짜기고, 우기 때, 겨울에 우기 때가 돼야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그때 이제 물이 좀 흐르는 그런 골짜기예요. 그래서 하지만 뭐 평상시에는 다 말라 있는 그런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 이름이 기드론 골짜기인데 내용이 이제 그 뜻이 흑암 또는 어두움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흑암에 또 어두움에 그 지역을 건너서 예수님이 동산으로 가셨다라기보다는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 속으로, 오늘의 주제인 고난 속으로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셨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고 벗어나고, 고난을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뭐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겠죠. 근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특히 이 앞으로 십자가에 대한 일들이 있을 거를 이제 다 아시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잡으러 왔었는데 성전 경비병들이 그냥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을 잡고자 막 그렇게 했지만 다른 때는 잡지 못했었지만 이제 이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날 밤에 예수님이 잡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사실 예수님은 잡힌 게 아니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한 상황 가운데 모든 일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중심이 되는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십자가의 제물,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더 깊이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고난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11절에 보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십자가 아,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되겠지만 우리가 고난을 상징할 때 십자가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여러 측면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오늘 본문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과연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런 고난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한 그 고난의 한 측면을 보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의 고난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은 광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버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의 고난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난의 측면을 살펴보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이 관계라는 모습 속에서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의 그 아픔, 그 고난,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좀 많이 겪었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십자가의 그런 고난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성자와의 그 관계에서 오는 깨어지는 그런 고난, 이 바로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고, 두 번째로는 이 관계 속에서 또 하나의 고난은 제자들하고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2절에 보면 거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이어서 그분을 팔아넘기려는 유다도 알고 있어서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가시는지도 잘 알았고, 그래서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 관계에 깨어짐이 있는 거거든요. 3년 동안을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같이 다녔는데, 뭐 우리나라 속담에 따르면 그냥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처럼, 제자 중에 하나를 통해서 나의 예, 물론 이게 이제 큰 구원의 의미에서는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만 그 관계 속에서는 엄청난 아픔일 수밖에 없는 거죠.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또그 제자를 통해 팔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그 아픔은 뭐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쉬운 부분들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이 뒷부분에는 이제 11절 이후에서는 어떤 또 아픔이 오냐면, 뭐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라고 하던 그 베드로가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결국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아픔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고난이 주는 의미, 관계 막 그런 게 깨어지는 아픔은 사실 엄청난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 중에 하나가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고난이 차지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서 팀 사역을 하는데 이팀 사역 속에서 깨지는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원인이 뭐냐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팀 사역을 하면 관계가 서로 맞춰져서 그게 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맞지 않으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인간 관계의 어려움, 고난 때문에 누군가는 하차하거나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혼자 일하고 혼자 살아간다면 뭐이 관계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제자들은 벌써 11명이나 되고 또 많은 제자들, 교회와 이런 사이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예수님이 17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하나 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관계가 얼마나 이 구원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 되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 깨어짐으로 인한 고난을 직접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의 성자와의 그 관계, 삼일체 속에 안에서 있었던 그 관계가 십자가라는 거를 통해서 깨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고난은 사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제자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 사랑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고난의 아픔을 다 겪고 십자가를 맞이하여야만 되는 그 예수님. 하지만 그 고난을 예수님은 사실 다 그런 고난이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 십자가라는 그런 부분이 구약 속에서 다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런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직접 마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다가오는 그런 고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고난들에 대해서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대답을 주세요. 이 대답은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난들은 사실 내가 겪는 고난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보다도 제일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내가 겪는 고난을 100% 공감하면서 겪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잔,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인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주신 이 고난, 우리가 이 고난을 겪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고난의 시계가 항상 늦어요. 또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고난을 겪을 때는 이상하게도 시간이 안 가요. 이 고난의 시간이 엄청 길게만 느껴지고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항상 있어요. 시간은 정확하게 1초 1초씩 똑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고난의 시간은 늦게 간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역으로 보면 그 순간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뭐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보면 중요한 순간은 엄청 길게 잡아서 그것을 편집하고 편집해서 하잖아요. 저희가 수요일에 보면은 연예인 여자들이 나와서 하는 축구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스포츠 예능 이런 거에 좀본 적이 있는데 마지막 5분이 남았다는데 그거를 한 30분이 넘게 편집을 해서 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순간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좀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의 시계가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지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사실 고난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시작부터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오래 겪는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잠시 동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잠시가 사실 우리가 느끼는 우리 마음의 시계로는 엄청 길게 느껴진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고난은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결코 길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그 시간을 겪고 나왔을 때는 사실 좀 성숙된 모습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바라보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전서 5장 이제 그 7절 부분에서의 말씀인데,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물론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오로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100% 이해하고 또 돌봐주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걱정이나 고난이나 그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자신을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을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잠시 동안 이 오는 고난 하나님께 모두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고난의 잔을 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5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신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난 우리의 모습, 성숙되어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왜라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될까요? 사실 그 질문은 예수님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왜 이러한 일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 고난의 일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대하는 모습을 나름대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훈련을 시켜 주셨어요. 당연히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 주실 수도 있었지만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후에 보여주실 부활의 그런 놀라운 일들도 미리 표현하시고 보여주셨지만 사실 그 일을 겪고 있는 마르다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을 감당하기가 쉬운 게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우리가 젊을 때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는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제일 먼저는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들을 겪고, 그러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불의의 사고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있어요. 저희도 뭐 그런 경우들을 이제 옆에서 봤고 겪었고 했는데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장인어른을 50대 중반에 암으로 잃으셨고 10년쯤 지나서 사랑하는 이제 아들을 갑자기 사고로 30 중반쯤 된 아들을 갑자기 잃으셨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셨을 때는 이 장모님이 권사님이시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사역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진짜 누구보다도 강한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봤어요. 사실 아들을 잃었을 때는 땅에 묻는 게 아니고 가슴에 묻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누군가를 잃었을 때의 그런 아픔들, 고난, 이런 거는 사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한동안,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죠? 라고 원망 아닌 원망, 질문하시던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게 세워주고 강하게 하고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가져가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입견을 하나 가지면 안 되는 거는 기독교인은 아무런 무탈 없이 다잘될 거야라는 거는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더 관심을 갖고 업앤다운이 있는 것처럼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렇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을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그 말씀을 맺고 싶은데,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고난을 사실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 또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표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우리 이웃을 또 이웃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우리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겨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